승희쌤의 영상 수업 엘레먼트 3D와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카메라 트래킹을 활용해서 영상 안에 3D가 잘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영상은요, 이렇게 렌더 중이네요. 잠시 렌더한 걸 볼게요. 바닥에 3D로 글자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베를린 그 지하철 트레인 여기가 되고 있고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는 영상만 촬영된 부분에 글자를 3D로 배치해 놓은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실제 이제 여기는 지하철 영상 부분이고요. 여기를 영상을 선택한 다음 애니메이션 메뉴에 트랙 카메라. 그러면 실제로 촬영된 영상에서 카메라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기존에 있었던 색상과 명도와 채도, 영상 속의 그 다른 부분을 추적해 가면서 카메라로 트래킹을 해서 이 안에 카메라를 배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계산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자, 계산되고 있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3D 카메라 트래커 이 부분에서 점점 프레임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저는 한 80% 이제 거의 100%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트래킹 작업은 잘 계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카메라가 흔들렸거나 아니면 줌을 갑작스럽게 막 했다 물러나거나 아니면 또 옆에 패닝이라 그러죠. 옆으로 휙 하고 너무 빠르게 카메라가 움직여졌거나 그럴 땐 계산을 잘 못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닥에 세 지점을 한번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솔리드 앤 카메라 하고 형성해 줍니다. 자, 지금 바닥에 솔리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쓰고자 하는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는 트레인이라고 한번 이번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썼습니다. 글자 위치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중앙에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조금 키워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 이번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컨트롤 Y. 이때 만든 솔리드 레이어는 엘리먼트 3D로 사용되는 솔리드 레이어 되고 있고요. E3D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비디오 코파일, 엘리먼트. 자, 여기서요. 커스텀 레이어라는 부분을 펼치고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펼쳐서 패스 레이어를 글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자 레이어는 눈을 꺼줄게요. 자, 여기는 눈을 끄고요. 요 위치입니다. 엘리먼트 3D 옵션에서 커스텀 레이어,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 패스 레이어를 글자 레이어. 자, 이제 씬 셋업 들어가 볼게요.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글자로 돌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 베벨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로 들어왔을 때 돌출과 관련된 익스트루드 옵션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약간 도톰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재질은 저는 머터리얼 팩 중에서 스톤 재질 중에 하나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밝은 스톤 재질을 하나 배치를 시켰고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경은 엔바이런먼트 환경에 갔을 때 약간 따뜻한 웜 컬러의 배경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쇼 AO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습니다. 뷰 옵션에 이 AO라고 하는 것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깊이가 있는 부분의 그림자까지 명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요, 여기 인발로먼트 이 부분을 체크하면 현재 배경이 무엇으로 쓰였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온오프 해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OK 하고 나왔어요. 자, 3D가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솔리드 레이어의 P, 포지션과 Shift R, 로테이션을 열고 포지션과 Shift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선택해서 Ctrl-C 복사를 해줬고요. 엘리먼트 3D에 그룹 1에 그룹 유틸리티에 Create 그룹 널 그룹 1의 널 위치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Create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만든 널에 아까 복사했던 트랙 솔리드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컨트롤 V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1이 옵니다. 이때 널 레이어를 R하고 로테이션을 열고요. X값을 움직여주는데 제가 X값을 90 했더니 뒤집어졌네요. 이럴 땐 마이너스 90 이렇게 줄 수 있겠고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움직였더니 살짝 누웠네요. 이럴 때는 저는 X값, Y값을 실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돌려가 줄 수 있겠습니다. 자, X값을 돌리고 Y값도 적합하게 돌려주고요. 자, 널 레이어의 스케일도 한번 열어볼까요? 스케일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로테이션이 X, Y, Z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어느 정도 잡혔죠? 좋습니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만져보도록 하죠. 널 레이어에 Shift P 해서 포지션도 살짝 옮겨놓도록 할게요. 엘리먼트 3D 레이어에서 자, 여기는 렌더 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렌더 세팅을 펼쳤을 때 전체적인 밝기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펼쳤을 때 인업을 작업하겠다. 슈 이 부분을 좀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턱이 지는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좀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바닥에 그림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엘리먼트 3D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에 씬셋 더블 들어오고요. 플레인을 하나 생성합니다. 크리에이트 플레인. 자, 방금 만든 플레인은 에코. 다른 레이어로, 다른 그룹으로 가게 되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현재 그룹에서 그냥 작업을 합니다. 자, 옆으로 좀 늘리고요. 스케일을 늘리는 겁니다. 플레인에 Y값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때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Y값을 글자 아래에다 배치해 줍니다.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에 왔고요. 피지컬에 가게 되면 기본 재질입니다. 매트 섀도우는요. 다 없애고 그림자만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자가 짠하고 나타나네요. 자, 이제 아까 만들었던 솔리드 레이어, 즉 트랙 솔리드 레이어는 눈을 꺼주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예쁘게 텍스트 3D가 배치가 돼서 카메라가 움직여질 때 그 카메라 모습에 맞춰서 글자도 같이 화면에 배치돼서 움직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 진행이 됐고요. 이때 약간 화면에 빛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Ctrl Alt Shift L 패러럴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근데 저 뒤에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를 타겟의 위치는 앞으로 오고요. 즉 글자를 비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지션 위치 값을 한번 조절해 보려고 하는데요. X 값과 Y 값과 Z 값을 조절해 가면서 자, 이렇게 앞쪽에서 빛이 비쳤더니 자연스러운 빛이 모습이 완성이 되네요. 빛의 세기를 조금 올려볼까요? 네, 오케이 해줬고요. 자, 빛의 세기를 올리는 방법은 패러럴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림자가 좀 더 깊이 있게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먼트 3D에 여기죠? 아까 렌더 세팅. 렌더 세팅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요 부분에 인텐시티 세기를 좀 올려주게 되면 그림자가 좀 더 진하게 표현이 되고요. SSAO 샘플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추출할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이 되고요. 그 밑에 멀티 샘플 그 부분의 값도 올려줄수록 좀 더 고급스럽게 이게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게 그림자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여질 때 글자도 트래킹이 돼서 정확하게 같이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D는 엘러먼트 3D로 작업을 해줬고, 이때 엘러먼트 3D에 그룹의 너를 잘 활용을 해서 카메라 안에 배치했던 트랙 솔리드에 잘 매치되도록 하는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다른 영상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도로에 카메라가 움직여질 때 자연스럽게 얼쿵하는데도 이 글자가 잘 배치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영상을 또 한번 보자면, 네, 좋죠. 카메라가 울쿵울쿵 움직여지는데도 잘 쫓아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제가 또 연못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넣어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움직여질 때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때 아쉽게도 여기 물은 반사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사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반사는 실제 3D가 아닌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반사되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 배경이 반사되도록 하는 모습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따라 저기 어떻게 실제 배경이 반사되는지는 잠깐 한번 더 보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반사되는 방법은요. 내가 재질로 쓰이길 원하는 걸 컴프로 하나를 만듭니다. 즉, 배경으로 쓰길 원하는 겁니다. 배경으로 쓰길 원하는 건 이렇게 연못이고요. 그거를 컴포지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엘레먼트 3D에서 우리가 아까 커스텀 세팅에서요. 커스텀 레이어에 뭔가 텍스트를 가져올 때는 커스텀 텍스트 마스크, 재질을 화면에 쓰길 원할 땐 커스텀 텍스트 맵스라고 하는 부분에 컴포지션 레이어를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3D 씬 셋업에 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배경이죠. 인발라먼트. 배경 부분을 내가 만들었던 이 컴프를 배경으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 준다면 오케이 해 줄게요. 그러면 실제 얘는 반사 재질이거든요. 반사 재질에 배경이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이런 지금 현재 실제 여기 배경입니다. 여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사가 돼서 나타나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 3D와 카메라 트래킹을 활용한 이러한 모션 그래픽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